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상담을 왔냐면 갑은 개유년이야. 갑은 개유년에 이때가 몇 세냐? 44세 때. 44세 때이 남자가 이제 44세 때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상담. 그래서 이제 왔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은 형제가 셋이고 당신이 막내다. 형제가 셋인데 막내다. 이렇게 막내다 이렇게 얘기해서 형제가 셋인데 당신이 막내다. 그러면 형제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 비겁과 식상을 본다. 비겁과 식상을 보니까 이 사주에서 비겁은 없죠? 있긴 있어. 여기에 뭐야? 병화가 있죠, 병화. 그렇죠. 병화. 그 다음에 또 요건 뭐야? 식상.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명이다. 물론 축토도 식상이 되겠지만, 인축암합으로 목국토를 당, 목국토, 목국토, 양쪽에 당했죠. 그러니까 축토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렇게 자식, 자기 형제 성이나 자식성이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리면 형제로 안 봐. 그래서 하나, 둘, 셋인데 정화가 뭐를 봤어? 병화를 봤죠. 그러니까 뭐야? 얘가 막내지. 왜냐면 1번, 2번, 3번이 되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양병화가 있을 때는 저기 마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삼형제다. 삼형제인데 당신이 막내다. 맞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은 18세 정미년에 동쪽으로 가서 군인이 되었다. 그랬어. 첫 번째. 18세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묘운이죠, 묘운. 요거는 신은 뭐야? 17세까지죠? 항상 여기다 4를 더하면 돼, 4. 4를 더하면 여기야. 그러면 4를 더하니까 17이죠? 17. 요건 18에서 22세까지. 4를 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묘운, 무슨 년? 정미년이 됐다. 정미년에 군대 갔다, 군대. 근데 자, 미년이 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미꼬로 뭐야? 정이죠, 정. 그렇죠. 또 니꼬로 묘도 돼. 그렇죠. 미꼬로 뭐라 그랬어? 을, 묘, 이거 미, 이꼬로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정미, 을미는 뭐야? 정미나 을미는 반록관계야. 그러니까 정미년이 왔다는 얘기는 정미는 다른 거로 보면 뭐야? 정, 묘가 되는 거죠? 니꼬로야, 니꼬로. 그러니까 니꼬로야, 니꼬로. 미꼬로 묘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많으면 얘들이 다 얼리 들어갔어, 얘들이. 미꼬로 들어가죠? 인묘묘가 많으니까 미토로 들어갔는데 이때 묘미합은 봅니까, 안 봅니까? 미운의 묘미합 봐, 안 봐? 안 봐. 왜? 두개 이상 되면 인묘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만 있었으면, 묘가 하나만 있었으면 묘미합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개니까 미토로 들어갔는데, 미토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화도 미토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 인묘하면 깜빵가는 거지 않으면 뭐야? 군대 가는 거야, 군대. 그러니까 어려서 군대에 갔다. 왜? 미라는 것은 뭐야, 이거? 고죠, 고. 양인고도 되죠? 양인고, 너 아니면 비겁고. 왜? 정하고 미가 같은 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변화를 잘 읽어야 돼, 변화. 그러니까 내 몸이 인묘했으니까. 양인고가 되면 양인고는 무슨 상? 군대의 상이 있다, 군대의 상.
근데 저 미토는 무슨 거야? 목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동쪽. 그렇죠? 그리고 이 미고가 정미년이니까 미고가 위에 천간에 뭐가 있어? 정화가 있잖아, 정화.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는 저긴데 저 아니 아니 저인데 원래 이제 미토니까 미는 목고죠. 목고니까 이게 동서남북 따지면 뭐야? 동쪽이다. 그래서 미가 목고이기 때문에 이 군대 미토가 군대니까 아까 그 정화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미토가 목고니까 미는 군대는 군대인데 동쪽에 있는 군대. 그래서 18살에 동쪽에 있는 군대로 동쪽에 있는 로 가서 군대에 갔다. 이렇게 동쪽에 있는 군대로 입대했다. 이렇게 맞죠. 자,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는 그 71년도 신해 년. 신해 년에 작은 관직을 얻었다. 그 신해 년이 무슨 운이냐면 71년도니까 22살이네, 22살. 이게 22살이니까 묘운 신해년에 작은 관직을 얻었다. 그러니까 묘운이니까 어쨌든 인성운이죠. 그 다음에 신해년에는 신은 뭐야 이거? 재고. 요거는 관이죠. 해묘 합 재관이 나한테 들어왔죠. 신해년에 묘로 그 해묘 저기 해묘 앞해 가지고 재관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 말이야. 재관이 나한테 재관이 들어왔으니까 작은 관직을 얻었다. 작은 관직을 얻었다. 그래서 20년간 근무한다. 20년간. 그러니까 묘운에 저기 들어갔으니까 이게 5년, 그렇죠? 이게 10년, 개운에 5년, 그렇죠? 그러면 대략 20년 되죠? 개운까지, 개운이요. 근데 개운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요 개운에는 정계충 때리는 거야, 정계충. 그러면 정계충은 내 몸이 뭐를 친 거야? 관을, 록이 관을 친 거야. 그러니까 20년 개운까지 군대 생활하다가 개운 끝난 무렵에 옷을 벗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신해년의 작은 관직으로서 20년 지나니까 개운에 당신은 그 직장을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27세 때 또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27세가 무슨 년이냐면 27세 병진년이에요. 병진년. 27세면 임진대운이죠? 임진대운. 27, 뭐 28, 뭐 임진은 거의 임수나 진토는 뭐 같은 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뭐 임진대운이라고 봐. 임진대운 병진년에 27세 때 이때 아니면 28세 정사년. 28세 정사년에 이때 뭐 했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 결혼. 결혼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돼, 여기서 이제? 혼인관계를 봐야죠. 자, 혼인관계를 보니까 이거는 좀 지웁시다. 혼인관계를 보면 뭐를 봐야 돼? 궁을 봐야죠. 궁과 성을 봐야 된다. 그러면 묘가 궁이면 인도 궁이고 또 묘도 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돼? 성. 성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것도 경금도 궁 위에 있는 건 다 뭐라고 그랬어? 궁 위에 있는 거는 다 성이라고 그랬어, 성. 그러면 경금.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계수도 성이죠. 근데 계수는 뭐야 이거? 계수는 감수봐 이게. 맞아. 계수는 관이 성이 됐으니까 뭐야 저건?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왜 남자는 뭐라고 그래서 식상과 재가. 식상이니까 또 요것도 기축도 성이죠. 기축. 기축도 성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부이냐. 그렇죠. 기축도 성이야. 기축. 그 다음에 개는 긴데 이거는 아니, 애인이라고 그랬죠. 애인이다. 기축이다. 기축. 기도 식상과 뭐를? 재를 쳐로 본다고 그랬죠. 식상과 재를 쳐를 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진년에 뭐가 떴어요? 진토. 그렇죠. 진토가 떴으니까 식상이 떴죠. 식상이 뜨니까 이때 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은 누가 이게 뭐야 이게? 첫 부인이야, 첫 부인. 그렇죠. 요거 첫 부인이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요것도 저 부인이다. 그러니까 첫 부인이다, 첫 부인. 첫 부인이 누구야? 경금이야, 경금. 왜냐면은 요게 뭐야? 경금이 뭐야? 궁의 성이죠. 궁의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분이다.